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FOMC, 네. 과연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워딩 하나하나에 또 온도라든지 네. 뭐 뉘앙스 같은 게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걸 한번 잘 들어서 네. 이번 투자 텀에 한번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해 주실 수 있는 우리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막 그냥 투자 막 이게 아침 저녁으로 막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상훈 이사님 말씀이 조금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이 얘기를 내가 또 들어야 되나? 나 지금 살 게 막 빨리 지금 마음이 급한데.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김상훈 이사님의 말씀 하나하나 곱씹고 되새겨야 될 그런 네.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일단 FOMC 뭐 보셨죠? 예. 실시간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인터뷰 같은 거를. 예, 소위 저희 이제 뭐 패드 와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실시간으로 이제 특히 이런 중요한 FOMC는 좀 보고요. 보죠. 예. 그 원래 이제 뭐 저희들끼리 올해는 지난 12월 FOMC 마치고 올해는 한 6월 FOMC 쯤부터는 이제 좀 실시간으로 봐야겠다. 네. 네. 3월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좀 당겨져가지고 예. 금리도 시장 금리도 이에 빨리 반응하고 해서. 그리고 또 이게 서머 타임이 바뀌어가지고 예, 뭐 좀 더 빨리 이렇게 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전반적인 관전평을 좀 들어볼까요?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평. 예, 시장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죠. 이제 보면요, FOMC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네. 뭐 조금 아슬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선을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슬한 부분, 아슬아슬한 예.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그러던데 아슬한 부분이 뭡니까? 그 저희가 이 자료 파일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아, 네, 예. 자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저희 뭐 채권 쪽 자료긴 한데요. 예. 저희가 이제 채권 쪽에 FOMC에서 봐야 될 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가 변화가 이제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제 시장 금리를 직접 제어하는 방안인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여부.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또 근데 최근에 많이 이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SLR이라고 보완적 예.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연준에서 나오는 이제 자료주 이제 보면요. 예, 이 숫자들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점도표. 예. 지금 그 23년까지 동결로 되어 있는데 앞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인상한다는 분이 다섯 분이 있고 23년에 22년에 한 분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변화가 좀 있는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시장이 제일 직접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 일단 이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네. 저희는 이 자료는 예. 왜 보여주 전혀 네. 보이질 않는 자료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네,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아, 예. 읽어보시게끔 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말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인데, 예. 경제 전망이 그 성장률이 지금 미국 그 연준이 지난해 12월에
그 올해 미국 성장률을 4.2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보면. 예, 그리고 3개월 전에. 예, 3개월 전에. 그리고 그 사이에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제 전망치들이 5%대 위로 다 올라왔거든요. 보면요.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6% 이상도 나올 것 같아. 네. 특히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뭐 어제 결과 보시다시피 이제 뭐 6.5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보다 예. 더 좋게 나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실업률 같은 경우도 5%대로 이렇게 봤었죠. 이제 보면요. 그런데 앞서도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완전 고용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네. 4자를 앞으로 보는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완전 고용. 예, 그렇습니다. 정상화되어 가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 연준이 올해 이제 후반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보다 더 낮은 이제 3%대. 예, 거의 완전 고용에 도달할 것 같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코어 P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연준이 보는 근원 물가. 이제 예, 물가죠 보면요. 근데 이 부분이 연준이 이제 2%로 기준으로 삼고 있죠 보면은. 네. 그래서 원래는 1.8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2.2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연준이 물가가 자기들 목표하는 것보다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긴축해야 되는 거죠. 예, 원래. 그렇죠.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예. 뭐 저희나 다른 분들이 아마 그리고 그 전에 연준이 계속 그 얘기했죠. 이거 우리도 알고 있어 올라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일시적인 거고. 우리 올라가는 거 인플레 용인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고용을 더 중시하게 보고 있는데 고용이 숫자가 지금 좀 실업률이 낮아지지만은 이게 완전히 확인 그 되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움직이겠다. 예, 이게 이번에 가장 메시지였죠. 이제 보면요.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 들면서 중앙은행들도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조금 정부의 정책하고 맞춰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팔리시 믹스. 예. 변화 중에 하나가 바이든 정부가 고용의 이런 실업률이나 이런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양이죠. 양적인 지표죠. 이제 보면. 근데 이제 질적인 지표. 뭐 고용 지표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임금 상승이나 뭐 그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인종별, 성별 이제 고용 이런 것까지도 어제 그 예. 한국 그놈 네. 아니 뭐 화를 내려면 제대로 내세요. 아니 그 TV에서 우리나라 분들 네. 많이 돌아가시잖아. 아 마사지샵 인종 네. 그래 인종차별 그런 거잖아. 네. 그 예를 들면은 네. 뭐 실업률은 낮아지는데 그걸 또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네. 뭐 이민자와 뭐 유색 인종과 백인의 차이 이런 거 이런 건 네. 계속 격차가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좋아지려면은 네. 꽤 상당 시간 걸릴 수 있다라는 네. 거 이제 보면요. 예. 그래서 연준이 이제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한다라는 지금 네. 예,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이번에 점도표를 올렸지만은 이거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린 거고 네. 예, 올렸다기보다는 이제 그 점을 더 찍은 분들이 많아지셨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그렇다고 당장 긴축하는 거 아니까 하는 거 아니니까는 걱정하지 마라가 이제 가장 큰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코어 PC가 그 연준이 보는 물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통상 CPI라 그러잖아.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인데 여기에서 뭘 빼는 거냐면은 네. 기름값이 있잖아요. 네. 이거 국제유가에서 막 미국에서 차 기름 넣어보면 어유 오늘 얼마야 막 이렇잖아요.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 거기다 이제 식료품값. 네, 농수산물. 이것도 농수산물값도 네. 막 변화가 있잖아요. 이걸 빼는 거예요. 네. 이걸 빼고 이것만 보자. 요 두 가지 변동성이 너무 큰 두 가지 큰 거 이거 빼고 그 진짜 이게 물가라 보자. 이 그걸 보는데 네. 그게 2% 넘어가지 않게 네. 2% 정도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걸 일시적으로 2.2%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작년 8월인가요? 작년에 왜 그거 평균 물가 목표제. 예. 네. 네. 그거 AIP. 그거 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관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말씀하신 CPI 기준으로는 근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지난해 2분기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로 올해 2분기에는 다 높아지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네. 지난해 2분기도 그랬지만 올해 2분기에는 아마 시장이 그 좀 또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리고 컨센서스 예상 대비 높나 낮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2분기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분기에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3% 정도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기름값 많이 올랐고. 예. 근데 이제 2%를 이렇게 목표인데 2분기에 3%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워낙 그 목표 밑에 이렇게 머물렀던 기간과 폭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올라가도 우리 두겠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물론 연준이 이게 구체적인 식은 없다라고 그때 얘기했지만은 예. 그래서 올라가는 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지속적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더 확인하고 우리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어쨌든 물가 위험이 있는데 물가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고 용인한다라는 예. 그런 분위기가 증시를 안정시킨 건 사실인데 예. 어쨌든 점도표를 보면은 맞습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2022년도에 금리 올릴 거라고 한 사람이 원래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 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2022년은 더 많이 늘었고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야 이게 장이 계속 긴장해야 된다 이런 그게 느낌. 아슬아슬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아. 그 지금 FOMC 직전에 뭐 인방 기금 금리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책 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오버나이스 인덱스 수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22년 말에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가격으로 반영. 가격으로 예 반영되고 네. 있고 선물 시장에서 그리고 23년에는 뭐 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도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게 반영은 되고는 있습니다. 네. 예. 그 금리 인상이 예를 들면 열 몇 명? 열 18명. 18명 예. 중에 9명 혹은 뭐 10명이 예. 인상합시다 하면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부분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예. 연준 홈페이지에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서 그럼 저 홈페이지는 못 들어갑니다. 정도가 이런 예. 전망들도 있고 예. 보시면은 예. 투표권을 모두 18분이 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네. 이제 의견은 낼 수 있고 점은 찍을 수 있는데 네. 투표하는 분들이 해마다 바뀌세요 보면요. 근데 이제 아. 예를 들면 파월 의장하고 뭐 부의장하고 연준 당연직 이사라고 부르는 그 뭐 네.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이런 분들 항상 있고 예 항상 찍고 지역 연방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부산 경남 총재 뭐 그다음에 뭐 호남 총재 이렇게 다 그렇죠.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네 분씩 투표권을 가집니다 보면. 네. 그리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우리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이제 수도권 총재는 항상 투표권을 또 가지고 보면. 그분들이 그러면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18명의 이 점도표라는 거는 실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맞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예.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인 뭐 여론 그들 안에 여론 정도를 거죠. 보여주는 FOMC라는 거다. FOMC라는 회의를 이제 1년에 예. 8번 하잖아요.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이에요. 네. 와서 얘기도 하고 점도표도 다 찍고. 네. 근데 자 그러면 투표합시다. 그러면 올해 누구지? 18명이 네. 누구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당연직, 클라라던가요? 네. 뭐 부의장, 부의장 네. 당연직, 또 이사, 그리고 네. 뉴욕 연준 총재. 네. 이 사람 플러스 몇 명은 이제 투표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반수 넘으면 이제 올라가는 예. 거예요, 금리가. 예. 예.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네. 해마다 투표권을 그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성향이 다 조금씩 그렇죠. 매파냐 비둘기파냐. 비둘기파냐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되게 좋아 괜찮아 그래서 좀 올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은 좀 경제가 안 좋아라서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인사들이 발언할 때마다 성향을 분석하고 예 그렇게 그를 반영 지금 어때요 있습니다. 지금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비둘기? 반반인 거 예 비둘기랑 매파랑 뭐 그리고 지금은 뭐 지금 상황상 이제 아직까지 뭐 그쪽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다만 네. 이제 그 이번 FOMC 전에 그 예를 들면 애틀란타 연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 이런 분은 좀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점 위에 찍으신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죠 이제 보면 아 무기명주로 예. 찍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점도표에서 또 하나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저희가 또 좀 주목해서 보는 게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장기 있지 않죠 롱런 그쪽에 보시면은 지금 점이 중간값이 2.5에 찍혀 있고 네. 예, 올리자 2.5 위에랑 뭐 아래쪽이 이제 반반씩 정도인데 이걸 시장에서는 미국의 제일 장기물이 국채 30년물 금리죠 이제 보면은 예. 국채 30년물 금리랑 이 장기 점도표의 중간값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들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2.5에 찍혀 있는데. 미국 30년물 금리도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2.4까지 올랐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제 이게 또 바뀌면은 장기의 점이 바뀌면 예,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쨌든 이번 발표는 더 괜찮은 시장의 우호적인 예. 결과죠. 예. 그럼 시장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주식 시장 기준으로는 그래서 예, 어제 뭐 주가도 또 오르고. 금리도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아마 1.68%까지 예, 갔다가 6.4로 예, 좀 내려왔습니다 예. 보면 예. 시장 이제 예. 6위 정도 수준에서 6.8까지 예. 급하게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발표 이후에 예. 예, 한 4BP 예. 정도가 빠진 거죠.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금리랑 그다음에 저
돈 계속 푼다 이겁니까? 그렇죠. 예, 보면은요.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돈을 걷어들이거나 긴축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덜할 테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금리 상승을 직접 제어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정책의 언급이 있느냐 여부인데 저희는 이번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일단 그 지금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줬느냐라고 네. 했을 때 또 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요.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QE나 Q1-2-3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런 거 나왔을 때 보면은 그때는 뭐 주식 시장이 꽤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때 이제 또 연준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뭐 이제 미국 지수가 계속 사상 최고치고 그리고 뭐 경제는 계속 경제가 좋아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카드를 굳이 지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12월 FOMC나 이럴 때도 그때 미국 대선 전에도 선거 끝나고 봅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리고 지금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우리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그때는 뭐 정부도 안 정해졌고 이제 정부가 정해졌지만 그 부양책 이제 쓰죠. 근데 뭐 이번 주부터 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 보고 우리가 하겠다. 근데 굳이 지금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카드를 네. 뭐 미리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막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변수 빼고 연준 변수만 네. 보자면 연준의 이번 발표 이후는 그냥 맘 놓고 투자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긴축은 안 한다니까 좀 안도적인 부분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는 환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렇죠. 근데 어제 네. 달러가 이제 그동안 달러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든 부분도 있었죠. 네. 근데 달러가 어제 약해지면서 아무래도 원화나 또 신흥국 통화가 강해지면은 뭐 우리 저 자산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글로벌 모니터 같은 안금모 편집장을 비롯한 이렇게 패드 와처들의 이제 글들을 아침에 새벽에 읽어보니까 네. 대충 이런 논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점도표상으로 매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 그래? 네. 왜 한 명이었다가 네 명 되고 이렇게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커진 거지. 네. 18명 중에는. 네. 그죠? 네. 근데 파월이 대표잖아요. 연준 네. 의장이잖아. 파월의 연설이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네. 야, 시장한테 그렇게 얘기해. 야, 우리 내부에 몇 명이 있긴 있어.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줄게. 네. 약간 그런 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도 파월이 압도했다. 이렇게 쓰고. 네? 매파 늘어난 점도표 파월은 가차없이 평가져라.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 있어요. 아. 이 패드 쪽을 이제 잘 보는 분들이.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파월의 이해와 다른 사람의 이해가 좀 다른가 보다. 파월이 임기 1년도 안 남았거든. 안 남았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파월은 금리를 낮게 해서 미국의 재정 정책을 튼실히 이렇게 예. 네? 후원해 줘야 그죠? 바이든이 저 트럼프한테 임명된 사람인데 한 번 더 쓸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파월은 굉장히 앞으로도 비둘기파적인 입장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전에는 23년까지 동결이라는 게 시장이 약간 믿음이 있었는데 네. 이미 그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음 뭐 예를 들면 6월 FOMC 이 속도대로 점이 올라가면은 6월 그렇지. FOMC에서는 23년 중간값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보면은 22년에 인상점이 더 생길 수도 있으면 아시다시피 시장은 더 선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네, 네, 네. 여튼 뭐 좋은 거죠? 이 정도면. 네. 그 혹시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렇게 네. 많지 않은 겁니까? 이 정도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거는 뭐 자명해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속도와 폭이 이제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문제고 저희가 더 주목하는 거는 2분기에 올라가는 거 지금 대부분 다 알고들 계세요. 이제 뭐 네. 동의하시고 보면은. 근데 3분기, 4분기 하반기에 저희는 조금은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뭐 물가가요? 예, 물가가 예.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작년 3, 4분기는 이제 조금 정상화 그렇죠. 됐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2분기에 3%까지. 이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물가가 3%고 성장률이 6%면은 사실 중국 성장보다 더 높고 중국 지금 물가가 제로에서 이제 플러스 되냐 마냐 한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열을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하반기에는 물가가 약간 내려놓는데 이게
생각보다 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하반기에도 안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안이라고 해도 시장에서는 야, 이거 당겨지는 거 아니야라고 또 우려할 수 있는 거죠. 예. 계속 눈치 봐야 되네요. 예. 올해는 예. 연준 쟤네들 변심하는 거 아니야? 예. 예. 아, 그거를 잘 이제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군요. 어. 그럼 요 비슷한 회의가 이제 6월하고 그러니까 3, 6, 9, 12, 12월에는 예. 이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이제 나오니까 좀 중요한 회의죠. 이제. 예. 뭐 사이사이에도 또 예. 회의는 하죠. 딴 말들 나오는지 지금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계속 유지되면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죠. 아, 왜 자꾸 강요를 해. 근데 그 연준도 아, 아시다시피 예. 어느 순간 가서 예. 데이터 디펜던트 이러면서 예. 뭐 변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예. 지켜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예. 바꿀 수가 있다는 예. 거죠. 아, 그 뭐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연준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이제 고용과 물가 두 가지가 목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아는데 그냥 용인할게. 근데 고용이 진짜 뭐 다 좋아지는지 우리 확인하고 움직이겠다인데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고용이 너무 좋아지면 고용이 예, 너무 좋아져버리면 아, 그때는 오히려 저기 좀 우려가 이게 예. 그래서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예. 그래요. 듀얼 맨데이트가 두 가지 정책 목표예요. 네네네. 하나는 물가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예. 그게 2% 가이드라인 예. 그죠? 그다음에 완전 고용. 그게 이제 대충 아, 4%대. 예. 근데 이제 완전 고용이 지금도 거의 완전 고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긴축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연준에서 보는 거는 고용의 퀄리티도 보겠다 이 네. 얘기거든. 아 숫자로 나타나는 거 그거 다 해부해 보면 있잖아. 이거 비정규직 너무 많이 늘었고 임금 이거 중간값 이거 안 오르고 있고 이런 걸 본다. 너무 최저임금만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제롬 네. 파월도 그러고 그 옐런은 자넷 옐런은 예. 노동 경제학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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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근데 또 재무부 장관 돼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럼 뭐 당분간 걱정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걱정이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4% 때 뭐 알았어, 그, 걱정 없는 걸 해줄게. 네, 아. 걱정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걱정했네요 제가.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봐야 있어요? 되는 게 예, SLR이라고 이거 SLR. 조금 예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약간 걱정인 게 연준이 팬데믹 터지고 여러 가지 뭐 대출 프로그램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어야 됐어요. 보면 그래서 많이 샀는데 이게 3월 말로 끝나거든요. 아 그거. 네. 네. 그래서 연장해 줄 건가 안 해 줄 네. 건가인데 네. 저희가 자료에서 이번 FOMC에서 꼭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안 해 준다고 해서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한 번에 다 던지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조금 줄여 나온 것도 있고 던지면 금리 튀면 자기들도 부담이니까. 그런데 예, 저 다 끝나고. 연준 파월 의장이 SLR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얘기가 아마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네. 톤이라는 거죠. 네, 네. 이럴 때 좋은 업종은 뭡니까? 그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면은 뭐 일단은 금융주들 보험 뭐 이런 데 예. 안 좋은 데는 뭐 아무래도 성장주.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데 금리가 많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로 이미 많이 이제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뭐 네.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속도랑 폭이 문제인 거죠. 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1.6은 갈 것 네.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 1.6 다른 나라들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나라 우리나라부터 해서 다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10년물 금리가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코로나 이전에 10년물 금리가 1.6이었으니까 네. 경제가 좋아 원래 수준으로 간다니까는 그러면 뭐 일단 그 레벨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좀 빨랐죠 이제 보면요. 예. 그 혹시 막 이런 상황에서 막 채권 쪽으로 막 돈 많이 몰려가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 뭐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하여튼 뭐 우리 저 김상훈 이사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물론 이제 뭐 시장에서 뉴스에서도 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 편안히 좀 놓이는 아니, 거 같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죠? 막 한 다음에 예, 네, 괜찮은. 아, 이제 마음이 편하네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입니다. 이분들 아니, 저랑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대변하는 건 좋으나 그렇다고 네. 해서 네, 하여튼 뭐 잘 이번 FOMC 넘어갔고요. 다음 FOMC가 언제죠, 이제?
아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예 여름에 이제 있습니다. 여름이 더워지면 예. 5월인가요? 5월. 아, 5월. 예, 더워지기 예. 좀 전에. 예, 5월. 예. 5월에 그러면 우리 예. 이사님 다시 한번 예. 모시고 그러시죠. 예,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이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염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